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9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모시 지심이란 글을 배워보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상국 서봉지 대부인은 가 신빈하여 소사체갱도 내다공핍이라. 일일은 견비매유이래한데 견육색하니 사유독이라. 문비왈 소매지육이 유기허괴야아하고 내 매 수식 득전하여 사비 진매 기육하여 이 매우 장하하니 공 타인지 매식 생병야라. 또박또박 한 구절씩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상국 서봉지 대부인은, 여기 대부인은 귀한 분의 부인을 높여서 하는 말이죠. 서봉지 대부인, 즉 서봉의 어머니. 이 대부인은 홍상국의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국 하면은 상자가 여기서는 재상상자로 쓰여서 상국 하면 나라의 재상,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이분을 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자는 재상상자인데 우의정을 우상대감, 좌의정을 좌상대감, 영의정을 영상대감 이라는 멘트를 사극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상국 서봉지 대부인, 본명은 홍서봉, 상국이니까 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홍서봉의 대부인은, 대부인은 어머니죠. 홍서봉의 어머님은 가 신빈하여, 집가자, 심자는 매우 심자, 비는 가난할 빈자지요. 집이 매우 가난하여. 소사체갱 이렇게 있습니다. 소는 거칠소, 여기 식으로 안 읽고 밥식이 아니라 밥 사자로 읽습니다. 소사 이렇게 읽습니다. 체갱, 체는 나물체, 갱은 국갱자예요. 체갱하면 나물국이지요. 소사체갱하면 거친 밥과 나물국도. 매다공핍이라, 매자는 매양매, 매번. 다자는 많았다, 많을 다자죠. 공은 빌공, 핍은 떨어질 핍, 모자랄 핍, 그런 뜻이에요. 매다 공핍, 매번 떨어지고 빌대가 많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가난한 삶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홍상국 서봉지 대부인은 가 신빈하여 소사 체갱도 내다 공핍이라. 나라의 재상이었던 홍서봉의 어머님은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거친 밥과 나물국도 매번 비고 떨어질 때가 많았었다. 일일은 견비 매육 이래한데, 일일은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되겠죠. 어느 날인가는, 즉 하루는 그런 뜻이니까. 견피, 견자는 하여금 견 또는 보낼 견. 견비, 노비로 하여금 또는 노비를 보내서. 매유, 일에 한대. 매자는 살 매자지요. 고기 육자고. 올레자니까 고기를 사서 오게 했는데. 견 육색하니 고기 빛깔을 보니 사유독이라. 사자는 같을 사. 독자는 독, 독독자죠. 독이 있다 없다. 유독하면 독이 있는 것 같았다. 문장 전체 해석을 해보면, 일일은 견비 매육 이래한데 견육색하니 사유독이라. 어느 날인가는 노비로 하여금 고기를 사오게 했는데 고기 빛깔을 보니 독이 있는 것 같았다. 독이 있다는 건 뭘까요? 부패해서, 그죠? 썩었다, 상했다, 그런 말이겠네요. 문비왈, 물을 문자 노비빗자지요. 문비왈, 노비에게 묻기를. 소매지유기 유기허괴야아하고. 소는 파소,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파,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매지육, 매지육, 파는 고기가, 즉 파는 바의 고기가. 유기허괴, 괴자는 덩어리 괴자예요. 끝에 있는 야자는 의문형 종결사예요. 기허라는 것은 몇기자, 허자는 허락할 허자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쯤 이렇게 됩니다. 기허 하면 몇 덩어리쯤 있더냐라고 하고. 네, 매 수식 득전하여. 네 자는 그래서, 그리하여, 곧바로, 그런 뜻이네요. 네, 곧바로. 여기 쓰인 매자는 팔매자예요. 바로 윗줄에 쓰였던 소매지육할 때 매자는 살매. 여기 있는 글은 팔매자야. 곧바로 수식. 수는 머리수, 식은 장식, 식자니까 머리장식. 예전에 귀한 부인들이 머리장식으로 뭐가 있을까요? 비녀 같은 게 있겠죠. 득. 전, 득은 얻을 득, 전은 돈 전자지요. 득전이라고 하면 돈을 얻어서, 즉 돈을 마련하여서. 전체 해석하면 곧바로 머리 장식품을 팔아 돈을 만들어서. 사, 비, 진매, 기육하여. 노비로 하여금 진매 기육, 그 고기를, 진자는 다할 진자니까 다 사게 하여, 다 사오게 하여. 이 매우 장하하니. 매는 묻을 매자예요. 매장한다 할 때 쓰는 매자지요. 우는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장자는 담장 장자예요. 그러면 매우 장하 해석할 수 있겠지요. 담장 아래에다가 묻게 하니. 공 타인지 매식 생병야라. 공자는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무섭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인지, 다른 사람들이 매식 파 먹고 생병, 병이 생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집안은 매우 가난한 집이라서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었는데도 썩은 고기, 고기가 부패되어서 예전에 특히 여름철에 고기 먹고 탈날 경우가 많지요. 그거를 대비해서
팔고 있는 고기를 다 사다가 자기 집 추녀 밑에다가 묻었다라는 따뜻한 마음씨를 볼 수 있지요. 전체 해석을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홍상국 서봉지 대부인은 다 신빈하여 소사 책임도 매다 공핍이라. 상국인 즉 나라 재상이었던 홍서봉의 어머님께서는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소사 책임도 즉 거친 밥과 나물국도 매번 떨어지기가 일쑤였다. 일일은 견비 매우 이래한데 어느 날인가 노비로 하여금 고기를 사오게 했는데 견 육색하니 고기 빛깔을 보니 사 유독이라 부패하여 독이 있는 것 같았다. 문비왈 그때 노비에게 묻기를 소 매지육이 기 허괴야 하고 팔고 있는 것의 고기가 팔고 있는 고기가 몇 덩어리쯤 있더냐라고 하고 그 덩어리 전체를 살 만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 수식 득전하여 곧바로 머리 장식품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사비 진내 기육하여 그 여종이죠. 노비로 하여금 그 고기를 다 사오게 하여 이 매우 장하하니 담장 밑에 묻게끔 하니 공 타인지 매식 생병야라 다른 사람들이 사 먹고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끝으로 선생님이 옛날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상국 서봉지 대부인은 가신빈하여 소사 책갱도 매다 공핍이라. 일일은 견비에 매육 이래한데 견육색하니 사유독이라. 문비왈 소매지육이 유기허괴야 하고 매매수식 득전하야 사비친매기육하야 이 매우 장하니 공타인지의 매식 생병야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